준이와 제이는 형제입니다. 두 살 차이죠. 어? 형 준이에겐 멋진 차가 있습니다. 추돌 금지! 어머머, 준이야. 그러마. 제이에게도 차가 있습니다만 형 거보다 못해 보이죠? 형이 한눈파는 사이 기회는 이때다! 제이가 핸들을 잡습니다. 그런데 뭔가 싸한 기운이... 아이고 실패. 형이 딴짓 할 때 엄마 찬스 써서 드디어 탑승. 장난감을 두고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. 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이와 같이 있으니까 준이가 이거 하면 안 돼, 저거 하면 안 돼, 준이가 같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눈치를 더 빨리 보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둘째는 본능적으로 형의 눈치도 보게 되고 부모 눈치도 보게 되고 훨씬 더 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고, 셋째, 동생까지 생긴다. 그러면 둘째의 능력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. 유아기의 눈치를 알아보기 위해 18개월 아이에게 과자와 브로콜리를 맛보게 했습니다. 그리고 실험자가 과자를 먹을 때는 싫은 반응을, 브로콜리를 보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입니다. 두 아이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실험자가 좋아하는 브로콜리를 주었다고 합니다. 결국은 이 어린 아이들이 18개월 정도만 되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눈치가 발달이 된다는 거죠. 초기에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런 어린 연령대에서 이러한 실험을 제시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아주 빠른 시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또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걸 읽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배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